아, 백신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소가 만들어 볼 수가 없겠죠. 아, 네, 제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려대학교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조금 밖에서 우리 선수들을 좀 봤을 때 안 됐던 부분, 팀워크라든지 이런 턴오버 부분이 조금 그 전에는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팀 전원이 열심히 해서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전에 좋은 경기 보여주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부담감은 없었는지, 사전에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있는데 기존에 물론 지금까지 한 5월까지 선수들이 하던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잘된 거는 계속해서 잘 되는 대로 밀고 나가고 우리가 조금 안 됐던 부분만 조금 채워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다시 경기로 돌아가서요. 1쿼터에서는 점수가 차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쿼터에서는 20점 차로 점수를 벌리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1쿼터 끝나고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건 없고요. 2쿼터도 역시 숨겨서 집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많은 점수를 벌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중력으로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있을 5월달에 있을 이상백배가 있거든요.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휴식기통을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배 선수로 3명의 선수가 차출 나가는데 예, 그래도 우리 뭐 우리 고려대학교 지금 선수층이 좀 두꺼우니까 네, 나머지 선수들 더 열심히 연습시켜서 그런 데 있어서 누수가 생기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 소감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감독님 만나봤습니다.